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목련이고요. 그 옆에 요 두 나무, 요 두 나무는 가래나무예요. 가정집에 이렇게 큰 가래나무가 있다니 놀랍습니다. 이 가래나무. 그 다음에 밝은 숲이, 밝은 회색의 숲이, 이 나무는 목련, 목련입니다. 목련 늘어지고 참 멋있고, 울타리에는 사철나무를 이렇게 심어놨고요. 요 나무는 목련이에요. 목련. 그 옆에 나무도 목련이고, 아직 잎이 남아있는데 이 나무도 목련입니다. 봄에 꽃이 엄청나게 정말 많이 펴요. 단풍나무도 보이고, 여기가 저희 밭에 가는 길인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, 저 가운데 있는 요 나무는 밤나무, 밤나무예요. 밤나무. 그리고 여기는 은행나무. 은행나무가 전부 은행나무예요. 은행나무가 굉장히 굵어서 사람들이 많이 주석하는 걸 봤어요. 은행이 굉장히 굵어가지고 가정집이라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지나가면서 봐도 정말 완전히 숲이에요. 숲. 지금 걷는 데가 전부 개인 가정집이에요. 다양한 수목이 있어요. 저렇게 가지를 뻗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은 건 저 안쪽에 밤나무고요. 여기에 측백나무도 있고, 요 앞에 상록 전나무예요. 전나무. 전나무도 심어 놓으셨고, 요거는 밤나무. 밤나무가 이렇게 큽니다. 밤나무고, 요거는 밝은 숲이, 목련이에요. 목련. 목련. 목련은 겨울눈이 백목련에 비해서 좀 작아요. 그리고 여기 앞에 쭉 있는 애들은 전부 전나무입니다. 전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, 겨울이니까 저 안에까지 보이지 다른 계절에는 보이지 않아요. 워낙에 숲이 우거져가지고 겨울이니까 그나마 저 안에 아 저런 나무들이 있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. 이 길이 저희 밭에 가는 길이에요. 근데 밭에 옆에 개인 가정집이에요. 가정집인데 이렇게 대단하죠. 일직선으로 쭉 뻗은 전나무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고, 아까 참죽나무 보셨죠? 제가 여쭤보니까 한 4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, 전나무고, 요거는
찔레꽃도 보이고. 뽕나무. 뽕나무 숲이 약간 노래요. 요렇게 노래요. 뽕나무는. 그래서 알아보기가 쉽, 숲이만 봐도 알아보기가 쉽고요. 요 앞, 요것도 목련이에요. 목련. 저 뒤에 산도 다 이 집 산인데요. 거기까지는 못 가보고, 일단 가정집에 이렇게 울창한 숲을 가진 이런 가정집이 있다는 거. 목련의 겨울눈이에요. 목련의 겨울눈은 백목련의 겨울눈보다 좀 작아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목련 날개가 떨어져 있는데요. 여기 보면 여기 목련의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진한 주황색. 백목련은 열매 잘 못 보셨죠? 목련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혀요. 이렇게 여기 실처럼 이렇게 붙어 있죠. 이게 씨예요. 전나무에 낙엽이 떨어져서 이 길을 걸을 때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참 좋아요. 전나무에 낙엽이 떨어진 거예요. 가래나무입니다. 가래나무는 겨울눈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.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. 가래나무의 겨울눈. 나무마다 겨울눈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요. 가래나무. 가래나무의 겨울 모습입니다. 가래나무는 숲이가 좀 밝은 편이에요. 이렇게. 그 바로 옆에는 목련이 있습니다. 목련. 목련이 있는데 목련은 특징이 겨울눈이 굉장히 작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작아요. 목련.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목련입니다. 숲이가 목련 역시 밝은 색이에요. 밝은 회색. 바로 옆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네요. 상수리 나무.
바람들이 나면은 스피가 이렇게 생겼어요. 상수리 나무의 숲이 자세히 보면 요 갈라진 홈이 약간 갈색이에요.